오전 시간에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2장 29절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처소에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 내 재물과 내 예물을 바른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바아트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딱두번 쓰입니다. 이 사무엘상 2장 29절에 한번 쓰이고 그리고 신명기 32장에서 이 단어가 한번더이 구약 성경에서 처음 사용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 신명기 32장에 등장하는 이 말씀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 아래에서 이 신명기가 다시 한번더 명령되어진, 다시 한번더 말하는, 다시 한번더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각인시키는 이제 그 마지막을 향해서 하고 있는 장의 모습이 그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 이 신명기 3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그 속에서 모세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런데 여수르니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고 그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고 그 약속되어져 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 바로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이고 장차 너희들이 살게 될 너희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되는 그 모습이 이 15절에서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여기에서 여수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적인 이름으로서 곧다라는 겁니다. 곧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곧은 것이 이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이름이라는 겁니다. 휘어지거나 굽어지거나 꺾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곧은 백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이름이 바로 이 여수룸이라는 겁니다. 곧은 백성,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 안에서 곧은 백성, 하나님의 법 안에서 휘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꺾여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곧은 백성, 그것이 너희들, 그것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이 여수룬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어근이 야샤르라는 말로서 곧다, 평탄하다, 옳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다라는 것을 똑바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거기에 가감되어져 있지 않은 그 올바른 그 똑바로 되어져 있는 평탄하게끔 되어져 있는 그 모양새가 여수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여기에 기름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샤만이라는 것은 빛나다, 기름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발로 찼다라는 것은 이 바티의 와우 계속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발로 차버린 거예요. 기름진 자들이 발로 찼다라는 겁니다. 이 살이 디룩디룩 찐 자들이 발로 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와우 계속형이라는 것은 이미 차버린 겁니다. 벌써부터 차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그 가감되어져 있지 않는, 그 말씀 아래에서 살아가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곧은 백성들이 되어져야 하는, 여수른 이스라엘 너희들, 나의 백성, 나의 성도 된 자들이 기름짐에 발로 차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바아트가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발로 차버린 존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성도된 자의 모습에서, 스스로가 살찐, 스스로가 기름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발로 차버린 자의 모습.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의 처소를, 하나님의 예물을, 하나님의 재물을 발로 차버린 자의 모습. 이미 너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여기에 살쪘다는 말이 히브리어 샤만이고, 비대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바라는 말로써 짙다, 두렵다, 굵다라는 겁니다. 뇌의 모습이 그만큼 굵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윤택함에라는 것은 히브리어 카사라는 것으로서 살찌고 살로 덮이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육신의 몸뚱아리가 하나님의 창조해 놓으신 그 몸뚱아리가 너희들의 살로 뒤룩뒤룩 뒤덮여 버렸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탐욕으로 너희들의 욕심으로 뒤룩뒤룩 덮여 버렸다는 겁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나의 창조주 대신 나의 창조자 대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여기서 히브리어 나타시가 강타하다, 세게 하다, 밀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때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강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세게 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서 밀쳐버렸다는 겁니다. 내 곁에서 하나님을 밀쳐버렸다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여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수르는 출애굽기 17장에서 처음 등장할 때에 물이 나온 반석이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들의 목이 갈증이 말랐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저 반석을 쳐라. 그럼 거기서 물이 나온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치라고 명령하신 그 반석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겁니다. 그 물이 나온 반석, 생명의 물이 나온 반석, 그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여기 없인 여기다는 히브리어 나벨이라는 말은 시들다, 떨어지다, 실패하다, 가치 없게 만들다라는 것으로서 그 반석의 역할을 실패하게끔 만드는 그 떨어뜨려 버린 가치 없게 만들어 버린 것이 지금 너희들의 삶이다. 너희들이 기름지게 되어져 있는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 되어져 있는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을 발로 차버린 그 구원의 반석을 발로 차버린 그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가치 없게 만들어 버리는 지금 바로 그게 너희들의 삶이다. 내가 여수른이라고 부르는 내 백성들을 부르는 그 삶이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다. 내 앞에서 고든 자, 내 앞에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감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가진 자, 그 말씀의 역사를 살아내어야 될 바로 그 자들이 지금 내 앞에서 이 땅이 짓을 하고 있다라고 이 하나님을 짓밟는 자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을 자신의 발 아래 두고서 있는 자의 모습이 이렇게 성경에는 두번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한 번은 경고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런데 이 경고가 이미 되어진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미 밟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미 짓밟고 있는 자의 모습이 그 백성들을 이끄는 대제사장의 가문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그 백성들도 여기에서 벗어나 하지 않는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치리의 방식을 이 땅에서 드러낸다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이 그 제사장 된 자들의 모습이 그 백성을 대표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짓밟는 자의 모습으로 이 성경에 두번 정확하게 이렇게 동일한 모습으로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한 자의 모습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네가 살찌고 네가 비대하고 네가 윤택한 네가 그 기름진 자의 삶을 살며 네가 그 살찐 자의 모습으로 내 앞에 드러나게 되면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할 거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창조주 대신 그 하나님을 내가 밀쳐버리고 내 곁에서 강타해버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반석을, 내게 그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게끔 하신 그 구원의 반석을,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워져야 하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내가 감격되어져야 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요. 그 하나님을 내 앞에서, 우리 앞에서, 이 세상에서 창조주의 모습을 가치 없게 만들었다라고요. 실패하는 자로 만들었다고, 떨어지는 자로 만들었다라고요. 시들어버린 자로 만들어버렸다라고요. 나의 창조주를, 하나님을, 그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피묻은 복음을, 그 구원의 은혜를 업신여겼다라고요. 신명기 32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자신들 앞에 이전에는 몰랐던 것들, 자신들 앞에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었던 것들, 자신들 앞에 그 신상품인 새로운 신들을 가지고 와서는 그들이 엎드리고 섬겼다라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은 안될것 같은, 이것만 하면 될것 같은 그 프로그램들, 교회 안에 무수한 프로그램들이 신들이 되어서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이게 절대적인 것이냐.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프로그램만이 남았고 프로그램만을 가져오고 프로그램만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될것 같은, 성공할 것 같은, 이걸 안 하면 부럽고, 이걸 안 하면 떨리는. 그래서 그걸 제일 잘해서 잘된 교회가 있으면 그게 부러운, 마냥 배가 아픈. 왜 저건 내게 일어나지 않을까? 왜 저런 일이 내 삶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나의 목회지의 현장 안에서 왜 벌어지지 않을까? 프로그램이 지배되어져 버린 이 성장주의 아래에서 성장만 하면 되는, 그 진리를 추구하기만 되면 거기에 짓밟혀버린, 그 아래서 몰락해버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자리가 이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그들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그 속에서 행해지는 네가 기름지고 네가 살찌고 네가 비대하고 네가 윤택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그런 모양새들, 하나님이 거기에 그의 진노를 격발하셨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여기에서 미워하셨다라는 것이 히브리어 나아치라는 말로써 경멸하고 멸시하다, 신성모독이라는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들의 행동은 신성모독인 겁니다. 그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미움을 격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멸, 하나님의 멸시가 이제 그들에게 오는 겁니다. 이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한 자들에게, 이 기름진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경멸과 이 하나님의 멸시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성모독의 자리에 두고 있는 자들에게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취하는 이 교회를 세습하고 그 권력과 부를 대물림하는 이 세습의 자리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 이 예물과 재물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호와 이 거룩한 처소의 모양새를 그 더럽히고 있는 이 심히 패역하고 진실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그 마지막의 모습을 너희들도 똑같이 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발로 차는, 하나님을 짓밟고 있는 자들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네가 살찌고 네가 비대하고 네가 윤택하고 네가 기름지는 그 모습, 너희들을 살찌게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서 내 앞에 서 있는 그 어떠한 자의 모습도, 내가 패역한 자여 진실이 없는 자로서 인정한 그 자의 모습을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내 모습을 그들에게서 숨기고 그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반드시 지켜볼 거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도가 맞다면 이 하나님의 지켜보심의 자리에 우리도 똑같이 동참하는 자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지켜보시는 그 자리에서 이 사무엘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이두 개의 모습이 완벽하게 대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하는 바로 이 삶, 그런데 이삶 정반대편에 살고 있었던 바로 그 자신들을 위한 이 삶, 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증언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시는지 하나님은 그 마지막의 때를 분명히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었던 이 삶을 바르게 살 사이의 삶에 바로 그 증언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드러내시지만, 그러나 자신을 살찌고 자신을 비대하고 윤택하게 자신을 기름지게 만드는 자의 삶들에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얼굴을 감추신다라고,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로 가게 되는 이 자의 삶의 과정을 분명히 보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이 감추신 자, 하나님이 버려버리신 자, 하나님이 패역한 세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너는 진실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자의 삶을 분명하게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명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만장일치라고 하는 일들을 저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추신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 싫다라고 하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거짓이라고 패역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시는 것을 만장일치로 박수치고 있는 자들, 그 모습 아래에서 황금알을 낳는 것을 내가 원한다라고 아멘으로 답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 하나님은 거기에서 감추신다고요. 하나님의 모습을 감추신다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드러내시지 않는다라고요. 그래서 엘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죽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여기에서 그 진영에 이 베냐민 사람 누구냐?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홉니와 비나스가 법궤를, 언약궤를 짊어지고 전쟁터에 갔을 때그 패전의 모습을 당한 그 자리에서 도망온 자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도망온 자가 지금 외쳐대고 있는 겁니다. 그 실로에 와서는 자신들이 당했던 그 일을 외쳐대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자, 그 사람이 들어올 때 엘리의 모습이 지금 어땠습니까? 길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길 옆에 여기에 의자라고 하는 것은 보좌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보좌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앉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길 옆에서 이 엘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며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 이 대제사장의 보좌를 두고서 엘리가 거기에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전 기구 중에 만들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제사장, 대제사장이 앉는 자리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앉는 자리를 만들어 주어라. 제사장 되는 자들이 앉아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어라. 그 의자의 자리는, 그 보좌의 자리는 길이가 몇 규빗이요, 높이가 몇 규빗이요, 만들 때 어디에 뭘 붙이고 뭘 하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의자를, 이 보좌를 대제사장에게, 제사장에게 만들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가 이 보좌에 앉아 있을 때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자식들이 아무렇게나 지금 그 언약궤를 짊어지고 전쟁터로 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떨릴 즈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레드라는 말은 두렵고 떨린다라는 겁니다. 두려운 떨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어근이 되어지는 하라드라는 말은 공포에 떨다, 두려워하다, 서두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엘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고 있는 이 시국의 이 형편의 모습은 그가 공포에 의해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는 지금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어디에서 길 옆에 그 대제사장의 보좌를 두고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요. 지금 공포에 떠는 자가 앉아서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가 만약에 이 엘리라는 자가 만약에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지금 그 언약궤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에 의해서 나가서 자기가 공포에 떨고 있는 자리라면 지금 이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머리통을 쳐박고 있어야지. 그가 지금 보좌의 길가에 앉아서 지금 앉아 있는 자로 지금 그가 자신의 것이 완성되어져 있는 자의 모습 같이 지금 그 모양새를 취하고 있을 계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그가 그 공포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궤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궤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그가 두려워하는 것으로서 그가 공포에 떨 정도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떨림의 자리였다면 그는 하나님께로 곧장 나갔어야 돼. 이 엘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듯이 이 대제사장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들어가져 있는 그 백성들의 영성이라는 것이 이 대제사장의 모습에서 고스란히 드러나져 있는 이게 그때의 그 여수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상징적인 이름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법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곧은 백성이 되어져야 하는 그 모양새가 이들에게서는 치워졌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서는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서는 벗어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마르티아의 자리로 이들은 가고 있다는 겁니다. 관역을 벗어난 자의 삶으로 이들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엘리는 바로 이 보좌의 자리에서 목이 부러지는 자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뒤로 자빠져서는 그의 하나님 앞에서 곧은 모가지, 이 모가지가 곧은 백성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러져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엘리 혼자만의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언약궤를 들쳐내고 나갔을 때, 그 언약궤에 들쳐내고 나가는 자리를 막지 못하는 백성의 자리.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고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 당신들이 움직이게 하는 자리, 그 영상의 자리를 이 백성들이 막지 못했던 그들 모든 자의 모가지가 부러지는 죽음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보좌의 자리에서, 그들 스스로 만들어 놓았던 그 권위와 권력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모가지가 곧은 자의 백성에 하나님이 부러뜨려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내신, 하나님께서 곧게끔 만든 이 여수룬의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의 모가지가 곧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모가지는 부러지는 겁니다. 그 보좌에 앉은 채로. 하나님은 그 패역한 세대, 이 진실이 없는 자녀의 그 마지막을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어 버린 바로 그 백성의 마지막의 모습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자리에서 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소리는 들리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자기 눈앞에서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사람들의 그 모양새가 이 엘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눈먼 자의 모습으로 대제사장의 보좌에 앉아져 있는 그 자식들이 들고 나아갔다라는 소리만 들을 수 있을 뿐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는 자기 눈으로 보아서 막을 수 없는, 막지 못하게끔 만드신 이 하나님의 눈먼 자의 모습이 엘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지라 똑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모습이 하나님이 가리워져서 눈이 어두운 자의 모습이 되어버리면 성도의 눈이 나이 많아 늙은 자의 모습같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버리면은 언약 백성의 자리를 똑바로 찾지 못하는 겁니다. 이삭과 같이 그 눈이 멀어서 앞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리면은 자기 입에 맞는 자기 입에 즐거운 그 음식만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자리를 똑바로 자리를 잡으시는지 보시란 말입니다.
지금 이 땅에 성도라고 있는 자들이 이 기독교의 개신교의 이 종교인들의 모습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있을 때, 눈이 어두워서 만장일치로 박수치고 있을 때, 눈이 어두워서 아멘이라고 외치고 있을 때, 눈이 없어서 눈이 어두워서 그 종들을 종님이라고 부르고 있을 때에 그 자신의 교회만을 지키기에 급급하게 종교 생활들이라는 것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란 말입니다. 성도의 눈은 어두워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도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존재가 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 버리셔서는, 안 보이셔서는, 감추어 버리셔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존재들이 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려버린, 하나님께서 어둠으로써 보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이 성도가 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에게 사정을 엘리가 묻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여기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했다 그랬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자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엘리에게 들린 겁니다. 이 복음이 엘리에게 외쳐진 겁니다. 이 복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진 겁니다. 뭐라고 외쳐졌습니까? 이 기쁜 소식이, 이 복음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지금 이 복음의 소리가, 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소리가 이렇게 들려졌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맞습니까? 예, 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이 기름지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한 자들에게는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죽었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망했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는 자가 된다. 그 심판의 자리에 이렇게 쓰게 된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바로 알아들으라고, 하나님이 버리신 자의 모습이 이렇게 된다라고, 그 하나님의 버리신 자의 모습을 두려워하라고, 그 하나님의 버리신 자리를 우리가 살아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의 모습에, 여수르의 모습에, 너희들이 똑바로 살게 되는 자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자의 모습이 분명히 되어져야 한다라는 그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먼저 살아내주신 그 모습을, 거룩함의 모습을, 나시린의 모습을 성도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축복하고, 너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고, 너희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주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네가 외치기만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네가 몽땅 다할수 있거야. 할수 있다 하시니까 네가 다할수 있도록 할게 하시는 거야. 이게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복음의 소리를 분명하게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패역한 자, 진실이 없는 자, 그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전하시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그이 백성들은 살육을 당하였고, 그 살육의 자리에 당신의 두 아들도 들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궤는 빼앗긴다라. 이게 복음을 듣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게 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살육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자식들이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이방 우상의 신당의 자리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꼬꾸라트려 버리게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시는 겁니다. 주인이 일하시는 겁니다. 주인이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종님들이 다 어디 갔냔 말입니까? 지가 밥 먹고, 지가 쉬고 싶고, 지가 놀고 싶은 자리에 앉아서는 이 주인이 일하시는 자리에 아무도 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을 빼앗겨버린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종님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그힘 있는 자를 하나님이 동원하셔서는 그들을 다 죽여버리시는 겁니다. 그들보다 더큰 힘을 가진 자에게 그들을 다 죽여버리시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내가 원하는 더큰 힘, 내가 원하는 더큰 힘, 그 힘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피조 세계 아래에서 이 창조주의 힘으로 모든 것에 다 넘어 계신데, 도대체 우리가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이기겠다라고, 승리하겠다라고, 나의 주인 대신, 나의 창조주 대신, 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고, 우상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그 자리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여수룬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이 자리에 동참하지 않고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말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께 배역하고 진실이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힘 있다고 하는 자들, 더큰 힘을 하나님이 보내셔서는 다 사륙해버리시는, 다 도륙해버리시는, 다 죽여버리시는 이 자리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들었는데, 뭐 하고 계시냔 말입니다. 왜 내가 내 힘을 만들려고 하시냔 말입니다. 왜 우리의 큰 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그 힘이라는 것에 굴복하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더큰 힘으로, 더큰 권능으로 그 위에 계신데, 인간이 바라보고 인간이 할 수도 없는 그 자리에 이미 하나님이 계신데, 어디 인간이 하나님께 함부로 그 고개를 쳐드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가지를 부러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그 보좌에 앉아 있는 자의 모습 그대로, 그 보좌에 앉아 있는 자세 그대로, 그 살찌고 비대하고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고모양새 그대로 하나님이 그 모가지를 꺾어 버리시는 겁니다. 부러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제발 우리 휴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에 외쳐지는 소리가 이 평생의 신앙의 삶에 반드시 귓가에 쟁쟁거리도록 들리시기 바랍니다. 귀찮을 정도로 들리시기 바랍니다. 짜증날 정도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구원의 완성됨의 자리로 계속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게 이미 이 구원이 주어졌으되 이 완성된 구원의 자리로 나의 이 불완전한 자가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소리를 끊임없이 들으시는, 지치지 않게 들으시는, 쉬지 않고 들으시는, 범사에 들으시는, 항상 기뻐하며 들으시는 우리 휴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꼭 되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40년이었더라. 여기 나이가 많고 비대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카베드라는 말은 무겁고 미련하고, 이 어근이 카바드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어근인 카바드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라고 할때그내 처소가 어떻다고요? 내 처소가 무거운, 존귀하고 영화롭고 귀하게 대하고 이 이름이 세상에 빛날 만한 그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셨을 때이 카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에게서는 어떻게 해요? 정반대라는 겁니다. 이게 저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하나님의 그 귀함이 드러나지 않을 때에 그가 무슨 자가 되느냐? 이 나이 많고 비대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무겁고 미련하고 두터운 자. 이 존귀함과 이 영광이, 이 영화로움이, 이 귀하게 된 것이 사라져버린 정반대의 비대한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지 스스로 무거운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 스스로 존귀한 자가 되고, 지 스스로 영화로운 자가 되었을 때, 이렇게 죽는다는 겁니다. 제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인간이 들어가고자 하는 인간의 탐욕의 자리, 이 영화로운 자리, 이 비대하고 이 무거운 자리로, 제발 하나님의 성도들은, 휴대계의 성도들은 들어가시지 말기 바랍니다. 원하시지도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자리로 들어가시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의 자리를 이렇게 지켜보시는 자리,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신 자의 자리로 들어가시지 말란 말입니다. 제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를 사랑하셔서 이 복음의 소리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그 길로 가지 않게끔 이렇게 부르고 계신데, 왜 우리의 발걸음은 계속해서 그 길로 가느냐 말입니다.
그가 이 나이 많고 비대한 자의 모습으로 그 보좌에 앉아 죽음을 당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그가 길 옆에 자기의 의자를 둔길 옆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온 성읍이 부르짖는 자리, 온 성읍의 부르짖음이 들리는 소리, 그 부르짖는 자들의 그 소리가 들리는 자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무수한 사람들 앞에 있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그 성읍이 부르짖는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자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죽었다는 겁니다. 그 혼자 몰래 비밀스럽게 조용히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죽임 당했다라는 겁니다. 목사들이 이 워치만 리가 했던 그 말을, 그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서는 그책한 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수십 년 동안 우겁먹으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바로 모세와 미리암과 그 아론의 이야기죠.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그 미리암과 아론이 벌받았던 문둥병을 앓았던 그 모양새를 가지고서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 지도자에게 도전하지 마라. 도전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벌받는다, 형벌받는다. 그렇게 두려운 신앙을 목사를 절대화시키고 목사를 우상화시키는 목사를 아주 신적인 존재, 어떤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내는 그런 권위의 존재로 그렇게 가르치죠. 목사에게 대항하지 마라. 목사에게 하면 이렇게 벌 받는다. 이 형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 그렇게 성도들을 두렵게 만들죠. 그래서 자기에게 말 못하는 자, 그 앞에 봉어리가 된 자,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수기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이 목사들의 가르침이었죠.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목사가 잘못하고 목사가 틀려도 하나님이 손 대실 때까지 가만 놔둬라. 목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까지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목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존재다. 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말입니까? 이말 속에는 그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러한 잘못, 그러한 어리석고 그릇된 자의 모양새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말 자체를 뱉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두렵다면,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힘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는 겁니다. 성경에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팔아서 하나님이 치실 때까지 그냥 내버려둬라. 어리석고 불쌍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치실 때까지 내버려두면 그가 더 이상의 용서함을 받을 기회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 이시 엘로힘의 모습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서, 이 엘리에게 들리게 했을 때, 이 목사들의 귀에 들리게 했을 때, 들어야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야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감추셨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강단에 서서 이것이 말씀이라고 자신의 권위를 드러낼 때 이렇게 외쳐대는 소리,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팔아먹는 데는 관심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이용을, 그 힘을 이용해 먹는 데는 관심이 있어도, 예수를 팔아서 주식회사 예수를 만드는 데는 관심이 있어도, 그 예수와 피 묻은 복음의 십자가를 팔아먹는 데는 관심이 있어도, 정말 그 속에 들어져 있는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목사의 권위를 하나님이 치실 때까지는 인간들이 절대 손댈 수 없는 존재, 감히 범인인 너희들이 감히 목사를 손을 대, 하나님이 어떤 저주를 내리실 줄 알고, 하나님이 어떤 형벌을 내리실 줄 알고, 너희들은 나를 대해서, 너희들은 목사에 대해서 절대 손댈 수 없는 자야. 목사는 그런 존재야. 내 앞에서 그렇게 스스로의 목사의 존재를 외친 자가 있고,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목사의 그런 얘기, 자신의 스스로 그런 자칭의 목사로 이야기했을 때, 자칭 하나님을 그렇게 말했을 때, 그것이 두렵고 그것이 무서워서 목사에게 말 못한 자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우리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에게 외치지 못하고 그에게 말하지 못했던 거, 우리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나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나도 똑같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알량한 목사에게 그 목사를 두려워해서 목사가 무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있는 자신을 두려운저런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고 있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나 그 말을 듣고서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 정말 권능의 하나님이 정말 나의 창조자 되시에 나를 우리를 그 이스라엘을 애굽의 땅에서 종된 자에서 나를 끄집어내시고 그 안식의 자리로 넣어주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모르는 나도 똑같이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니만 회개해라. 니만 못했다가 아니라 니만 잘못했다가 아니라 지금 이 모든 현실을 만들고 있는 내가 우리가 똑같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일이 아닌데 내가 저 교회의 성도가 아닌데 내가 목사를 저렇게 섬기지도 않았고, 내가 저 일을 만들어낸 자도 아닌데, 나는 아닌데, 우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목사를 두려워하는 존재, 하나님보다 더욱더 목사를 두려워하는 존재, 그 목사의 입 밖에서 나왔던 그 가르침을 가지고서 벌벌 떠는 존재, 내가 그 죄인이라고요. 나도 똑같이 이 엘리와 같이 이 모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곧은 백성이라고요. 내 모가지를 곧추세워서 하나님 앞에 들이밀고 있는 자라고요. 내 모습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비대한 자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영화가 그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이 사라져버린 나의 존재의 모습이라고요. 추락하고 타락한 그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이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진실이 없는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그 엘리의 죽음의 모습을, 그 가문의 몰락의 모습을 이미 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엘리는 들었단 말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너한테 그렇게 해주겠다고? 아니 이제 나는 결단코 그렇게 안할 거야. 너와 내 집에 해주겠다라고 했던 그 일을 나는 결단코 이제는 안할 거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여기 존중히 여긴다는 것이 히브리어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 그런데 이게 강의 능동태로 기록되어져서 아주 강하게, 아주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는데 여기에 존중히 여긴다는 것도 역시 히브리어 카바드로 강의 능동태인데 그런데 여기에 존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바드는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는 이 모습이 계속된다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존중하는 자의 모습이 그 삶에서 그한 사람이 끝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중의 모습은 계속되어지는 것이라고요. 내 아버지나 나의 모습이나 내 자식의 모습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존중이 되어지는 모습은 계속되어지는 모습이라고요. 여기에서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존중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존중은 나의 존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 자식의 존중은 내 자식의 존중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이 가문의 끝남의 모습이 들어있는 겁니다. 너의 가문에 내가 이것을 계속 준다고? 아니, 나는 결단코 주지 않아. 네 선대의 가문에서는 나의 존중의 모습이 들었기에 내가 이것이 왔지만 너에 대해 있어서, 너의 후대에 있어서 너의 가문에서는 이게 드러나지 않아. 나는 그럼 없는 거야. 이게 미완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존중하시는 미완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만 존중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아버지 때에서 존중되어졌다 해서 내가 존중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계속되었던 존중이 나로 그리고 내 자녀로 하나님께서 이 미완료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이 존중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중해 주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중을, 하나님께 대한 존중이 계속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결단코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결단코 계속되게끔 하시겠다라는 것과 이어지는 겁니다. 내 후손들이 우리의 신앙에 따라오는 모든 자들의 모습이 이 존중함의 모습으로 존중함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나를 멸시하는 자를 여기 히브리어 바자라는 것은 업신여기다, 싫어하다, 얕보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얕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에 하나님이 경멸하신다는 것은 히브리어 칼날이라는 말로 가볍다, 저주하다, 천하게 하다, 욕하다라는 겁니다.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욕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하나님께서 천하게 만들어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욕하시는, 하나님이 내 자식을 욕하시는, 하나님이 내 가족을 욕하시는,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는 내 모든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욕하시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네 팔과, 여기서 팔이라는 것은 힘과 권세를 드러내는 겁니다.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단명이라는 겁니다. 멸문이라는 겁니다. 32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여기에서 내 처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하게 엘리의 가문인지 성전인지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내 처소라는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처소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전이다. 아니다. 이것이 문맥상에서 따라갈 때에 이내 처소라고 말씀하시는 처소의 개념은 엘리의 가문이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봐서 해석하는 개념들이 있는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모든 번역되어진 성경이나 이 모든 추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살폈을 때, 내 처소라는 것은 지금 이 성경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엘리의 가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엘리의 가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너의 그 가문 속에 되어져 있는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의 견해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이것은 엘리 제사장이 이제 가문에서 그래도 그만 연결되어지는 제사장들의 모습이 힘없는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힘을 부여해서 그 힘이 드러나지 않는 제사장의 권위가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권위가 드러나지 않는 힘없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리고 이것의 시작이 내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 일을 시작으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는 것을 시작으로 그리고 그 며느리가 그 아들을 나타가 죽고 그 사울에게 또한 죽임당하는 노베 제사장이 되는 아히멜렉의 모습, 솔로몬에 의해서 제사장직에서 파면되는 아비아달의 모습으로 성경에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이것은 그 이후에 역사에서 드러나는 바로 다음 때 이어지는 사무엘이고 그리고 솔로몬 때의 그 사둑이고 그리고 종국에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으로서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왕이라는 겁니다. 그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한 조각과 떡한 덩어리를 떡그한 입을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여기에서 엎드린다는 수하라는 것이 풀이 죽다 땅에 납작 엎드리다 복종하다 그에게 복종하는 자가 되어서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그 떡에 나누어 낸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 그루미 성범죄를 저질렀던 그 아들 목사가 입에서 뱉었던 자신들이 목사가 되어야 되는 그 이유 하나가 뭐라고요? 이것밖에 내가 해먹을 게 없다라고.
이거 외에는 내가 할수 있는 게할줄 아는 게 없다라고. 그리고서는 그 어린 청춘들을, 그 어린 아이들을 무참히 자기 성욕의 놀이개로 삼아버렸던 바로 그 인간, 그 작자.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그 떡에 나누은 종이라도 먹게 하소서. 그이 제사장 직분으로 내가 겨우 연명하게 하소서. 먹고 살게 하소서. 이것밖에 할게 없습니다. 이것밖에 할줄 아는 게 없습니다. 이것만큼, 요것밖에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자가 있게 되어서 달라고, 그렇게 빌어먹는 존재가 된다라고, 빌어먹게 된다라고. 그럼 그걸로, 그나마로 이것이 유지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빌어먹는 존재의 모습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난다는 겁니다. 그 예수 앞에서 끝장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끝을 예수께서 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심판자의 모습으로 이것을 끝내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십자가를 세우셔서, 십자가를 박아버리셔서 끝내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 주시는지,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 일을 영구히 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보시란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를 똑바로 보시란 말입니다. 그 예수께서 전하신 이피 묻은 이 복음의 소리를, 복음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를 똑바로 보시란 말입니다. 우리 휴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자리가 이 엘리가 길가에 앉아있는 이 보좌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의 두려움과 죄인의 공포를 가지고서 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인정해주시고 날 받아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버리시면, 내 끝을 보시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보좌에서 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내가 그 예배의 처소에서 내 보좌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자가 되면 나는 하나님께 죽임당하는 자라는 겁니다. 내가 내 눈이 어두워서, 내가 비대해서, 내가 살찌고 기름진 자고, 내가 윤택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있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죽임당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휴대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존중해서 존중함을 받는 자,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여수룬의 이름, 하나님 앞에서 곧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곧은 백성의 모습,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시지 않는 우리 휴대교회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로,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로 전하는 그 말씀들을 듣는 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목사에게 또한 외칠 수 있는 자, 말할 수 있는 자, 많이 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고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흥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부흥할 수 있도록, 그 죽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자리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엎드린 이 죄인이 죽게 왔사오니, 아버지, 아버지, 지금 날 살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은혜만이, 그 사랑만이 우리 흐리게 성도들의 모든 삶 안에 가득된 자가 될수 있도록, 이 말씀이 끌고 가시는 방향에 항상 이끌려 가시는, 그래서 그 주인이 일하시고 그 주인이 쉬실 때그 일하고 쉬는 자리를 종놈의 모습으로, 불만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의 그 쉼의 모습으로 함께 들어가시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꼭 되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